와, 날씨 덥네. 서운한 것도 먹고 싶고, 바삭바삭한 것도 먹고 싶고, 꼬소한 것도 먹고 싶고, 이럴 땐 어디 가야 되지? 거기 있잖아. 어디? 거기. 아! 안녕하세요, 신뽕입니다. 오늘은 39세 이하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청년식당, 뭐냐면요, DGB 대구은행. 대구은행에서 청년 사업가들이 하고 있는 식당을 공모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려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꼬송하고 시원한 거 다 드실 수 있는 곳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6월 30일 대구은행에서 공모를 합니다. 청년 사업가분들이 하시는 식당, 그 중에 맛있는 숨은 맛집을 찾아라. 숨 맛 꼭질. 그래서 사장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35살입니다. 아, 35살. 저희 동네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제가 여기 와서 치즈 돈가스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여기 소개하고 나서 여기 뭐 맛없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 냉동면이 아니라 순수 생메밀면으로 이제 면을 삶고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또 풍미가 더 많이 나는 메밀 소바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3년차 접어드니까 처음에는 이제 폐기와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코로나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나쁜 것도 있고 직장 생활 변동이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근데 일단은 자리만 잡으면은 열심히 하고 나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렇게 승산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성공한 건 아니지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화이팅! 2인 세트 주문을 하나 했고, 추가로 치즈 돈가스 하나 추가했어요. 그리고 가라오케도 하나, 가라오케란다, 가라오케도 하나 주문했어요. 딱 튀김. 크으, 꼭 먹어줘야 되거든 이거. 가라오케가 아니고 가라오케. 노래 한곡 막 선하이 땡기러 가고 싶네 막. 이거는 치즈 돈가스, 간장 계란밥 다 나왔어. 매운 돈가스, 판소바, 간장 계란밥까지 세트입니다. 그리고 요거 치즈 돈가스랑 가라아게는 추가 주문한 거예요. 개별 메뉴로 하시면 요거는 4,000원, 요거는 3,500원. 간장 계란밥. 애기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꼭 이런 돈가스 먹으면 시원한 면도 먹고 싶잖아요. 중국집 가면 짬뽕, 짜장면 항상 고민되듯이. 판소바.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다. 여기 이제 곁들여주는 소스는 취향 따라 매콤하게 드실 분들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그냥 국물 자체를 드링킹해도 좋아. 치킨 가라아게 맥주 한잔 하기에 딱 좋아요. 자, 치킨 가라오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 계란밥, 계란밥이랑 판소바랑 매운 돈가스랑 세 가지에서 세트.
식사로 드셔도 좋고 술 한잔 하시면서 안주로 다 드실 수 있죠. 자, 어느 정도 비볐으면 간장을 살짝 돌려주시고 마무리로 한 번 더 살살살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야채까지 같이 있으니까 더 맛있다. 파 살짝 씹힐 때 very good. 매운 돈가스 한번 먹어보자. 국내산 생등심 소스. 와, 소스 매콤해. 겉은 바삭바삭하고 퀵 배달 진짜 많네요. 이름 자체가 매콤 돈가스잖아요. 그래서 뭐 매워본들 쉽잖아요. 근데 탁 쏘는 매운맛이 살아있어요. 아주 기분 좋은 매콤한 맛 톡톡톡톡 하면서 코끝에 살짝 땀 맺히는 아주 맛있게 매콤한 간장 계란밥에 치킨 가라오케. 짠. 치즈. 대구은행에서 참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대구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식당 사장님들 홍보도 되면서 저희 같은 유튜버들은 또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상금도 받을 수 있는 또 기회도 주시고 열정으로 패기로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의 식당을 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을 마련해 준 DGB 대구은행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께 돈가스 한 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